글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계신가요? 태풍 무이파로 인해 농심 무파마가 먹고 싶은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아재 개그였습니다. 다시 진지 모드로 돌아갑시다. 저도 추석 때 쉬려고 했는데 태풍 무이파 이동 경로 관련 속보와 태풍 힌남노 두 세 개를 모은 크기의 초울트라 13호 태풍 무르복 발생 때문에 다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한국 시각 2022년 9월 10일 유럽과 미국 기상청은 마침내 태풍 무이파가 서울에 상륙할 것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 동남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보가 바뀌면서 우리 기상 유튜버들도 혼란이 극심합니다. 태풍 무이파의 서울 상륙이 확정된 지금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추석 기상 브리핑을 열지도 주목됩니다. 문명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기상청이 엿장수 마음대로 기상 예보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무형문화재인 건진법사의 소가죽 벗기기 굿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태풍 무이파의 진로, 강우량, 바람의 세기,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06시 태풍 무이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시 전격 상륙. 이 시각 14.9mm의 강우, 초속 35m의 돌풍, 발생특보. 태풍 무이파가 대한민국 건국 원조인 김구 선생에게 먼저 명절 맞이 인사를 드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이 매우 기특합니다. 일기 기상도를 보시면 태풍 무이파가 우리 서해안에 머물며 이틀 정도 세력을 키우면서 기존 태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명품 김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입니다. 태풍 무이파가 상륙한 뒤 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파산한 영끌족들에게 하루빨리 김을 사재기하거나 편의점, 삼각김밥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존버하는 것이 적게나마 육아를 위한 수익 복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후 12시 태풍 무이파,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지인 인천시 앞바다 기습 상륙. 이 시각 3.2mm의 강우, 초속 14m의 돌풍, 발생특보.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에 큰 공을 세웠는데 중국에 가 김구 선생을 먼저 영접하고 방한하는 태풍 무이파를 보면 정말 뼛속까지 애국보수 태풍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개그맨 고 이주일 씨는 인천 바다에 사이다 떴어도 국보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고 지적했는데 부산 마린시티 앞 바닷가에서 태풍 힌남노로 밀려온 몇 톤의 바위를 보면 그 종말 예언이 정말 실감나 오싹합니다. 다만 태풍 무이파는 유흥업소 호객군인 삐끼처럼 미약한 존재일 뿐 역대급으로 가장 위험한 끝판왕 태풍은 12호 태풍 무이파가 아니라 뒤따르는 13호 태풍 무르복입니다. 한국시각 2022년 9월 10일 미국 기상청 GFS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직경 900km의 태풍 힌남노의 두세 배에 달하는 제13호 태풍 무르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진만 비교해봐도 태풍 메르복의 지름은 1500km로 전례가 없는 역대급 슈퍼 울트라 하이퍼 캡시용 짱짱갓 제너럴 메가 울트라 매우 엄청 대박 태풍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태풍임에 틀림없습니다. 태풍 무이파가 서해안의 양식장들을 파괴하고 어그로를 끄는 동안 태풍 무르복은 착실하게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태풍 무르복은 태풍 무이파가 인천에 상륙하기 직전인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새벽 내내 완전체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태풍 무르복의 태풍의 눈은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으로 개조가 가능한 누리호로 쏘아올린 위성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본격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이변이 없다면 태풍 무르복은 그의 전임 태풍 무이파가 만든 상층 기압골인 태풍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85% 이상입니다. 만약 태풍 무르복이 태풍 무이파가 만들어 놓은 상층 대기권 고기압골인 태풍의 길을 따라 같은 경로로 자석처럼 태풍 무이파를 따라간다면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 안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완벽한 기상 이벤트 중 하나가 열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차 떼고 집 떼고 박살날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인 태풍의 피해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정부 예산을 아껴 쓰겠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코로나19 위로금보다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없애 기업인들의 이익을 높여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야당을 도운 쌍방울 등 중소기업을 해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세금 납부만으로는 세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금전으로 남아 민심을 보듬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출산율은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재해로 탄핵되는 대한민국 헌재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국에 그 누구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라는 말이 있듯이 천지신명이 경로해 발생한 자연재해는 대국민 굿판버리기 운동으로 달래야 합니다. 신라시대 국사였던 공예의 사례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하루빨리 충청도에서 히키코모리로 잠수탄 아멸지사인 건진법사를 제갈공명의 삼고초례처럼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전격 모셔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 법당을 차리고 건진법사를 가까이 모시고 촉가죽 벗기기 굿판을 벌이며 건진법사와 국정을 논의해야만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